깎아지른 기암괴석과 시원한 계곡이 흘러가는 북한산 국립공원. 인생은 고해라 했다지만 스님은 어찌 이리 험한 길을 오르시는 걸까요? 우리 절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북한산에서. 그래서 지고 올라가야 돼요. 비도 지금은 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암자 봉성암까지 차가 가지 못하니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생필품을 지고 해발 700m에 있는 암자까지 산행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아, 여기가 쉼터예요? 네. 12번은 쉬어야 가요. 속세의 나이로 이제 여든을 바라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데요. 이 길을 걸어온 지 30여 년. 처음에는 길도 없이 수풀만 무성했답니다. 좀 그저 심하네요, 여기에. 예. 그래서 헐떡고개예요. 숨을 헐떡헐떡 하고 가서 헐떡고개. 관송 스님의 산행은 그 자체로 일종의 수행이 아닐는지요. 살아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업보 같은 지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순간, 오늘 고행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와, 많이 무거웠겠는데요? 아유, 수박만 지고 와도 힘들어요. 수박이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수박은 깍두기도 먹어야 돼. 스님이 고행 마다하지 않으시는 건 바로 이 풍경이 한몫 단단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경치가 어디 있어. 선풍기 없어도 사는 데고. 요새 그건 뭐라 그래. 에어컨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살잖아요. 지게 죽으면서 사는 게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아직까지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북한산의 장엄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봉성암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을 막던 산사였습니다. 빈 터만 있던 이곳에 텐트를 치고 수행하던 스님은 1998년 봉성암을 지으셨답니다. 봉성암을 홀로 지키는 관송 스님은 요즘 극락보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중인데요. 극락보전의 완성은 스님의 오랜 염원이었답니다. 외부 단청은 이제 3년 전에 했고요. 내부 단청을 이제 하는 지가 한 20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단청이 끝나면 극락보전은 완성이 되는 거고. 30년 동안 한결같이 갖고 온 봉성암의 극락보전이 완성되는 올여름은 꿈같은 계절이랍니다. 북한산의 30여 개 사찰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봉성암. 깊은 산중에 있는 터라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스님에게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오이 따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오이가 잘 됐어요. 네, 오이 농사 잘 지셨네요. 네, 이제 벗어서 이제. 네. 외딴 암자에 오랜 인연을 간직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먹어 볼까요? 네. 아, 좋네. 아, 형님만 잡수지 마. 나도 줘요. 아, 참. 아,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되게 연하네요. 그러게. 사잘 녹네. 스님 보니까 막 지게로만 지고 다니시던데요? 그렇죠. 우리 여기 스님 만났을 적에는요, 페인트고 뭐고요, 다 지게다 지고 왔는데요. 이 배낭 가방이 여기 올라오면 밑에가 다 빵꾸가 났어요. 봉성암 신도는 지게 못 지면 신도 아니요. 맞아요. 왜요? 네. 뭘 지고 와야 돼? 올라올 때 지고 올라와야 돼. 네, 지고 올라와야죠. 신도들이 거친 산길 헤치며 봉성암을 찾은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잘 손질 좀 이쁘다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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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봉성함의 신도로 살기 위해서는 소매를 걷어붙여야 하는데요. 너무 잘라서 중머리 만들지 마셔. 예쁘게 잘라겠습니다. 노스님의 발자취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께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내 공덕 쌓는 거예요. 공덕 쌓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제 일하는 건데요? 이거요? 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스님들이 수행하듯이 우리도 이것도 공덕 쌓는 거예요. 힘든 만큼 공덕 쌓기 좋은 계절 여름. 신도들이 땀 흘려 수행하는데 관송 스님이 가만히 계실 리 없습니다. 여기는 금방 따서 금방 하니까 싱싱하고 그래서 맛이 사각사각하면서 좋죠. 그리고 올라오면 힘이 너무 드니까 다 맛있어요. 갈증을 달래기에는 오이냉국만한 게 없죠. 아, 참들 들고 오세요. 네. 청정한 산중에서 자란 오이로 만든 냉국.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작업하고 먹는 맛은 없던 입맛도 도전하게 하는 마술 같은 입맛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마을 사람들도 여름이 더 좋지. 겨울은 부자는 좋지만 없는 사람은 여름이 좋지. 천하를 다 가져도 모자란 것이 세상에 있지. 하지만 산사의 여름은 오롯이 완벽한 계절입니다.